안녕하십니까, 여러분. Would you like 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뭐뭐 드시겠어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핵심 패턴은 Would you like 다음에 음식? 즉, 음식을 나타내는 명사를 써주시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고요. 포인트를 보시면 상대방에게 음식을 정중하게 권하거나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do you want"라는 표현보다 더욱 정중한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 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영작 문제는 "커피 좀 드시겠습니까?"라는 표현이고요. 이 표현은 커피를 상대에게 권하는 아주 흔하고 그리고 자주 쓰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선, Would you like 뭐뭐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some coffee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some coffee 하면 약간의 커피를.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 coffee? 커피 좀. 드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뭐 마실 것좀 드릴까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Would you like 뭐뭐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뭐 마실 것좀 이라는 표현은 Something to drink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to drink가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어서 무엇인가 마실 것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뭐 마실 것좀 드릴까요?라는 상대에게 음료를 권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디저트 좀 드릴까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would you like 뭐뭐 드시겠습니까? 즉뭐좀 드릴까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ome sweet 이때 디저트란 단어를 곧바로 써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sweet 하면 명사로 달콤한 음식 또는 달달한 것 그래서 sweet하면 디저트라는 그러한 뜻으로도 쓰이고요 즉 some sweet 약간의 디저트 또는 약간의 단 음식 즉 would you like some sweet 디저트 좀 드릴까요? 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음식 메인 음식을 다 드신 후에 디저트 후식을 권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뭐좀 드실래요? 상대에게 무엇인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음식을 권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우선 Would you like 뭐좀 드시겠어요? 뭐뭐 드시겠어요? 그리고 something to eat라는 표현을 써서 뭔가 먹을 것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to eat가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줘서 무엇인가 먹을 것 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Would you like something to eat? 뭐좀 드실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밥좀더 드릴까요? 상대가 자 밥을 모두 먹었을 때좀더 밥을 리필을 해줄수 있는 해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우선 Would you like? 뭐뭐 드실래요? 그리고 Some more rice. 이때 끝부분에 있는 rice 하면 쌀 또는 밥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more 하면 좀 더, 즉 would you like some more rice? 밥좀더 드릴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의 표현은 I wonder, I wonder 이라는 표현인데요. 의미는 뭐 뭐가 궁금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I wonder 다음에 의문사 그리고 주어 동사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포인트를 보시면 I wonder 다음에 의문사를 붙여서 이때 의문사는 어떤 의문사도 다 가능하고요. 궁금한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가 나에게 왜 전화했는지 궁금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 기본 패턴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그리고 why he called me 이때 I wonder 뒤에 why라는 의문사를 썼고요. 이때 why는 왜라는 의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he 주어 그리고 called 동사를 썼습니다. 이때 call하면 전화하다. 그래서 why 왜 he 그가 called me 나에게 전화를 했는지 즉 I wonder why he called me 그가 나에게 왜 전화했는지 궁금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녀가 언제 출발했는지 궁금해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그리고 when she lived 이때 when 언제라는 의문사를 썼고요. 그리고 she 주어가 왔고요. 그리고 leave 동사가 왔습니다. 이때 끝 부분에 있는 leave 하면 떠나다, 출발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when이라는 의문사를 써서 궁금한 점을 말할 수 있고요. I wonder when she left. 그녀가 언제 출발했는지 궁금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녀가 선물을 좋아할지 궁금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녀에게 선물을 사 주었는데 그녀가 그 선물이 마음에 드는지 궁금하다. 즉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그리고 if she likes a gift 이때 의문사 if가 왔는데요. 이때 if는 가정법에서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도 쓰이지만 뭐뭐인지라는 뜻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때는 뭐뭐인지. 그래서 I wonder if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그래서 I wonder if하면 뭐뭐인지 궁금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gift 하면 선물, 즉 I wonder if she likes a gift. 그녀가 선물을 좋아할지 궁금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비가 오는지 궁금하네. 그래서 I wonder. 그리고 if it will rain 이때도 역시 I wonder 뒤에 if를 써서 뭐뭐인지 그리고 it하면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를 썼고요 그리고 will rain 동사를 썼습니다 이때는 will을 써서 미래 시제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아직 비가 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비가 올 것인지 궁금하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I wonder if it will rain 비가 오는지 궁금하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해볼 문장은 네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 라는 뜻이 되겠고요. 역시 기본 패턴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그리고 What you're doing? 이때 I wonder 뒤에 역시 의문사 What을 썼고요. 이때 What은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You are 주어 동사 Doing. 이때 Do라는 동사 꼬리에 ing를 붙여서 앞에 있는 '아'라는 비동사와 함께 현재 진행형 시제를 썼고요. 그래서 'I wonder what you're doing.'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커피 좀 드시겠습니까? Would you like some coffee? Would you like some coffee? Would you like some coffee? 뭐 마실 것좀 드릴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디저트 좀 드릴까요? Would you like some sweet? Would you like some sweet? Would you like some sweet? 뭐좀 Would you like something to eat? Would you like something to eat? Would you like something to eat? 밥좀더 드릴까요?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some more rice? Would you like some more rice? Would you like some more rice? 그가 나에게 왜 전화했는지 궁금해. I wonder why he called me i wonder why he called me i wonder why he called me 그녀가 언제 출발했는지 궁금해 i wonder when she left i wonder when she left I wonder when she lived. 그녀가 선물을 좋아할지 궁금해. I wonder if she likes a gift. I wonder if she likes a gift. 비가 올는지 궁금하네 I wonder if it will rain I wonder if it will rain I wonder if it will rain 네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 I wonder what you're doing I wonder what you're doing. I wonder what you're doing.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